여러분들이 협착증으로 진단받으셨고 또 오랫동안 약물치료나 시술, 주사치료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협착증 치료를 하시더라도 5분 이상 걷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 나가자마자 가다 쉬다를 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오래 걷지 못하게 되면 심장과 폐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내과적인 질환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또한 잘 때 다리 추위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잘 통하지 않으면 다리 쪽에 혈액순환도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쥐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대소변장애인데 여러분들이 대소변장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의 기적이 차는 수준의 대소변장애 상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빠지는 사람은 병원에 오시더라도 크게 도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있다든지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빈뇨 증상이 있다든지 혹은 밤에 두세 번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야간뇨가 있다든지 오래 소변을 참기 힘드는 긴박뇨가 있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그런 증상들이 잔뇨감이 있을 때는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신경이성 방광 증상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그 전립선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런 전립선 증상 때문에 신경이성 방광을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립선은 말 그대로 소변 보는 것을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거나 보고 나서 찝찝하게 남거나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증상은 신경에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이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협착 정도를 확인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경고 사인에 해당이 됩니다.